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감정가 1억 원에 달하는 천정산삼 6뿌리를 발견한 50대 회사원이 이걸 모두 이웃 노인들에게 선물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서 회사를 다니는 김용수 씨는 지난 9월 성묘를 위해 친척집을 찾았다가 산에서 산삼 6뿌리를 발견했는데요. 이 산삼을 채취해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수령이 80년 된 천종 산삼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억대 산삼이란 결과에 횡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만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좋은 일에 쓰겠다고 결심한 김 씨는 건강이 안 좋은 8, 90대 이웃 노인 6명에게 각각 한 뿌리씩 전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쉽게 얻은 산삼을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밝혔다네요.